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시 한낮 기온이 60도까지 오르면서 봄같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2월 초 낮 기온이 60도에 달하는 것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밤부터 북쪽에서 해안성 폭풍이 밀려와 공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은 오늘 자정 이후부터 내일 정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뉴욕시의 5개 보로에는 6에서 10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내일 뉴욕시 5개 보로 시민들에게 눈 폭풍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LIRR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경 승객을 태우지 않은 LIRR 열차가 운행 시작을 위해 롱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탈선한 열차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안 LIRR 운행이 중단됐으며 LIRR 운행이 재개된 뒤에도 자메이카역을 지나는 열차들의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서행선 열차는 오전 5시 40분경 재개됐고 오전 6시 20분경 양방향 운행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에도 LIRR 서비스 양방향 운행이 평균 15분에서 30분 정체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됐습니다. 경찰이 어제 롱아일랜드에서 12살 소년을 유괴하려던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프리포트의 노스 브룩사이드 에비뉴를 따라 걷고 있던 소년에게 한 남성이 뒤쫓아와 소년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소년의 목을 졸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이 이를 발견해 경적을 울리자 용의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거대한 체격의 30대 흑인 남성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당시 녹색 재킷과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나소 카운티 범죄수사대로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명의 무리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한 남성이 제퍼슨 스트리트와 에버그린 에비뉴 인근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한 남자가 피해 남성의 뒤통수를 때렸고 피해 남성이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른 두 남성이 피해 남성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해자 무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데빗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전화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 차량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집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미들아일랜드의 웰링턴 로드에 위치한 집에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량이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충돌한 뒤 집에 차고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가 인근 숲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 중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무렵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면을 달리던 한 차량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모두 경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브렌트우드 인근 53번 출구는 2시간 가까이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서부시간 오후 3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구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과 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는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추궁했고 워싱턴주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이 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결정이 어제 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법원 측은 이번 주 중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산된다면 미국의 안보와 안전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번 항고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 탓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재판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연방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큽니다. 뉴욕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 미국 국방부가 입주할 전망입니다. 그 국방부는 트럼프 타워의 일부 공간을 빌려 트럼프 타워에 거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경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경호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의 렌트비가 최소 연 15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과 이 돈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위터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여성 혐오 메시지를 게시한 사람은 계정 삭제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됩니다. 트위터는 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안전 검색 도구를 활용하겠다며 차단된 계정에서 올린 글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호 트위터 부사장은 이런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자신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괴롭힘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계정 금지 대상자에는 스티브 배넌 수석 고문이 운영하던 브레이트바트지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브레이트바트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밀로 이아노폴로스는 가족 계획이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말 등을 게시해 지난해 계정 접속이 차단됐고 이번에 영구 차단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